네, 이낙연 총리께서 우리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자리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마련해 온 것이 따로 있어서 제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준비를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예. 존경하는 선수단 여러분,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안타까운 사연 잘 알고 있습니다.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키워왔던 소중한 꿈을 한순간에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선수들의 이야기는 저조차도 밤잠을 설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슬러 르 그윈의 소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에서는 지하실에 갇힌 한 소년의 불행만 무시하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회가 나옵니다. 과연 그런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정부는 선수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성심껏 뒷바라지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선수 여러분의 성장을 지원하고 동계 스포츠를 육성하겠습니다. 올림픽 사상 최초이자 평창올림픽 유일의 남북 단일팀으로 뛰는 여자 아이스하키를 포함한 동계 스포츠 종목의 실업팀 창단과 고등학생 선수들의 대학 특기생 입학을 돕겠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선수 여러분의 마음을 더 세심하게 헤아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선수 여러분의 건승을 온 국민이 응원하십니다. 선수 여러분 힘내십시다. 감사합니다.